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정지 신호에도 완전 멈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미국 내 자율주행차 5만 4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.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가 정지 신호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도록 하는 롤링 스톱을 허용해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정지 표지판에도 최대 시속 9km로 주행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이는 일단 정지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국 관계자들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리콜에 동의하며 해당 결함으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 사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롤링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할 예정이며 업데이트 공지는 이달 초에 공개됩니다. 더 AI 뉴스입니다.